있어요. 자, 이번엔 3번 박스예요. 3번 박스는 어떻게 칠까요? 와우,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세요. 와, 이왕이면 감탄사를 좀 넣어서 쳐보세요. 시작! 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뭐 잘하거나 칭찬하면요, 감탄하면서 박수 쳐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삶에 찌들리다 보니까 감탄이 많이 줄고 뭐가 늘어요? 한탄이 많이 늘어요. 한탄이 많이 늘기 시작하면 늙는 거예요. 나이 먹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으면 좋다고 감탄사를 하면서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와! 오늘부터 아이에게 가서 공부해라, 학원 가라, 뭐 해라 하지 말고 아이만 보면 24시간 이거 해보세요. 시작! 우와!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 미쳤나 보다. 그러면 얘기해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나. 그러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노력하자. 우리 서로 노력하자. 이렇게 바꾸세요. 그러면 아이가 정말 멋있는 아이로 큽니다. 내 아이가 나중에 훗날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존감을 굉장히 높게 키워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와. 시작! 우와! 이렇게 하는데도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왜 안 오세요? 자, 옆 사람에게 감탄사. 시작! 우와! 저는요, 이론적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이론을 바탕으로 몸에 습관을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따라해 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아이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자, 시작! 우와! 화장실로 씻으러 다녀왔다. 뒤에다 대고 시작! 우와! 배 맞고 다녀왔습니다. 우와! 따라해 주세요. 사람은? 사람은? 감탄을 먹고 살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생각하고 한번 안아보세요. 자, 안아보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좀 해봐봐요. 안아보세요. 안아보셨죠? 자, 이 상태에서 내 아이에게 저기 애기 있네. 네. 그 애기에게 우리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애기 안고 뭐 하셨어요? 너 학교 갔어? 학교 갔다 왔어? 너 앞으로 대학교 어디 갈 거야?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내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 오구! 오! 오! 근데 그거 다 어디 갔냐고요? 그렇게 키우셔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그 시절로 가보자고요. 그럼 우리 아이가 그렇게 힘들다는 중2를 안 거치고 갈 수 있다니까요. 정말 중2 때부터 고3 때까지는 애가 딱 세 마디만 해요. 밥 먹을래? 아니요. 뭐 줄까? 잤어요? 엄마하고 얘기 좀 하자. 잘래요? 이거 딱 5년만 버티세요. 그럼 대학 가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런 시기를 거쳐요. 특히 아들이 좀 심해요. 근데 너 왜 그러니? 뭐 얘기를 해봐. 앉아봐. 어, 대화 좀 하자. 너 이러지 마세요. 그냥 그 시기를 지나가면서 감탄만 해주세요. 해주실 수 있죠? 네. 오케이. 만약에 10년 뒤에 저를 만났을 때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다 물어줄게. 근데 따라와주세요. 자식 농사는? 연습이 없다. 자,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좋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실 수 있죠? 네. 오케이. 자, 세 번째 박수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시작! 4번 박수 갈게요. 왼손 치고, 머리 치고, 가슴 치고, 옆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따라하세요. 네, 신랑도 가져. 네, 신랑도 가져. 네, 신랑도 가져. 잠깐, 잠깐, 잠깐. 하나, 둘, 셋, 넷 할 땐 안 따라왔더니, 네, 신랑도 가져. 어, 네, 신랑도 가져. 아버님들 죄송합니다. 아버님은 어머니께서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잘생겨서. 이쪽에 오면 물이 좋다. 이쪽이. 예, 그래서 저쪽도 물이 좋네요. 저기도. 예. 자, 이건 농담이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아이와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학습하세요. 꼭 공부하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저는 아이하고 많이 놀았어요. 제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 딸이 고3 시험 때 무한도전 같이 봤어요. 미친 엄마죠. 저 진짜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딸에게 시험 공부하라고 안 했어요.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는지 가방 그 책을 덮길래 나오더라고요. 저 무한도전 보고 있는데 같이 봤어요. 너 이거 보면 안 되지 공부해야지. 안 그랬어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지금도 얘기해요. 아침마다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좋다고. 그리고 우리 친구 우리 딸이 영문과예요. 우리 딸 친구들 중에는 대학교 다니면서 꿈이 뭔지 아세요? 졸업하면은 락가수 되는 게 꿈이야. 근데 너 왜 힘들게 대학교 들어왔냐? 우리 엄마 아빠 소원이야. 왜 자식들을 그렇게 착하고 바보같이 키우세요?
정말 자식을 위한다면 자식의 꿈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실 건 뭔지 아세요? 교육은 학교가 하는 거고요. 우리 부모들은 그저 뭐라고요? 시작! 우와! 왜 안 하는 거야? 한 번 더 시작! 우와! 이쪽 애들이 잘 되나 이쪽 애들이 잘 되나 한번 해봐야겠다. 자, 이쪽부터 시작! 우와! 별로 걱정이 좀 됩니다. 자, 이쪽 시작! 우와! 여기 시켜서 여기 했으면 좀 잘할 줄 알았더니 별로네요. 자, 자, 이쪽 다시 시작! 우와! 잘하셨어요. 이제부터 내 아이에게 그것만 해주세요. 해주실 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정말 믿으세요.